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바디 체인지라는 소재가 어떻게 보면 좀 영화에서 많이 다뤄졌을 법한 소재라서 다루시기가 좀 까다로우셨을 것 같아요. 차별점을 두실 때 어떤 부분을 두시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영 씨는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주연으로 나서게 됐는데 영화에 관련된 부담감 없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박상우 배우님께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좀 카리스마 있는 연기도 그렇고 따뜻한 연기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뭐랄까 귀여운 척 같은 연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스스로 연기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준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신스틸러 역할 너무 제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멋진 액션 연기까지 선보이셨는데 그 액션 연기 소화하실 때 좀 어떠셨는지,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드라마나 특히 드라마 쪽에서 요즘 또 많이 그 바디 체인지도 많이 나오고 또 예, 영화에서도 간간이 이제 바디 체인지 물질 많이 나오는데, 아 뭔가 좀 그 좀 제대로 말이 좀 우스긴 한데, 예, 좀 어 이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 이제 어떤 그 역할을 자기가 몰랐던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삶에 이제 적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웃음과 그런 상황의 어떤 공감대를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차별화된 바디 체인지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박성웅 씨도 좀 더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겠나요? 아, 진혁 씨. 네. 네, 아무래도 부담감은 좀 처음에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가 들어왔을 때, 솔직히 초반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서도 아무래도 1인 2역이라는 그게 진짜 쉽지도 않고, 실제로 감독님께서도 이거는 베테랑 연기자분들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역할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히려 저는 잘 몰라서 더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저한테 좀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이 배우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감은 솔직히 좀 많이 떨쳐내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귀여운 척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저희 엄마한테 귀엽고요. 저희 집사람도 어쩔 때는 이제 귀엽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귀여운. 네, 맞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진영 군도 마찬가지고, 진영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즘 이제 연기 인생의 모토가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영화도 찍었었고, 그 아빠랑 아들 부드러운 그런 얘기도 찍었었고,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네. 바디 체인지를 통해서 제가 제 몸으로 고등학생 연기를 하는 게 도전이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도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예, 무리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준혁 씨 아까 액션 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해주시죠. 그 액션 연기를 처음 찍을 때 감독님이랑 윤주 감독님이랑 저랑 회의를 통해서 원테이크로 가자, 아니, 편집하지 말고 원테이크로 가자고 상의가 돼가지고 합을 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저랑 그 같이 상대 배우들이랑 합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 감독님이 카메라를 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원테이크로 찍으려면. 그래서 그 합자는 부분이 좀 힘들었고, 연습 과정은 좀 재밌었어요. 제가 이런 몸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제가 주로 했던 역할들이 보통 몸을 써도 맞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두들겨 맞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재밌는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뻤고 속이 시원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속이 시원하셨겠다라는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본인이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